안녕. 손이 엉망진창이 됐어. 제가 이 블랙 트리트먼트를 하고 머리를 감았더니 엄청나게 손을 안 씻은 것 같은 오래된 꾸질꾸질한 블랙이 다 꼈어요. 컬러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거를 하고 내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일단 이 아이들을 빨리 손에서 제거해 볼게요. 뭘 할지 제거하면서 고민해 보아요. 오늘은 좀 새롭게 밑에 좀 시끄러워도 그 뭐지? 저희 흡진기를 깔아놨어요. 좀 편하게 해보려고. 아니, 처음 쓰는 거라 살짝 샌딩바를 마모시켜줄게요. 그래야 위험하지가 않아요. 좀 샌딩과는 좀 진동이 심하네요. 베이스가 안 빠지면 보여요. 볼게요. 사촌동생과 함께 네일수다를 찍으면서 요 아이가 완성돼 버려서 일단은 이쪽 손에는 요 칼라를 해볼게요. 이 칼라는 제가 골랐어요. 2022년 트렌드 칼라가 베리펠이거든요. 일단 베이스젤을 바르면서 설명해요. 일단 베이스젤을 발라줄게요. 케어도 하고 샌딩도 하고 유수분 정돈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 손은 바로 베이스젤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베리펠이라는 컬러가 센톤 컬러에는 없던 컬러였대요. 올 트렌드가 퍼플 계열로 다양한 버전으로 조금 진하고 어둡고
붓고 밝고 이렇게 해서 유행할 거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퍼플 계열을 바르자 그랬는데 아까 오프 영상 찍다가 바로 도착해서 네일스타 촬영을 중간에 했어요. 찍던 손을 먼저 완성을 해버려서 제가 오프한 반대 손에 오늘은 컬러를 할게요. 근데 똑같이 베리페리 컬러 써서 짝꿍을 맞춰보겠습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제가 요 선물 받은 브랜드 컬러 요즘에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어서. 일단 저는 엄지부터 풀코트 할게요. 투콧 스타일로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셀프 네일 할 때는 이게 짱이에요. 이렇게 요 스타일로 바르는 게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하고 얇게 라인 한번더 잡아줄게요. 원콧에서는 큐티클 라인을 잡아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이드랑 큐티클 라인을 맞춰주시고 30초 큐어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여기도 퍼플 계열 이런 라인이 베리페리 안에 속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한 베리페리 컬러는 따로 있는데 그 아이는 팬텀에서 만들어서 공개한 컬러라서 똑같은 컬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이나 이렇게 패션 주얼리 액세서리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퍼플 계열의 다양한 버전들을 약간 포인트로 매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큐티클 라인이랑 사이드 잡아주고 두 가지 컬러 반대손하고 짝을 맞출 거라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 아이도 퍼플 라인인데 조금 더 어두운 느낌으로. 아직은 많이 추우니까 전좀 다크한 느낌도 포인트로 넣어줄게요. 아까 원콧 바르는데 색을 잘 골랐다 싶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2022년 트렌드 컬러인데 한번 초에 써줘야 될것 같아서 이 색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까 풀콧만 발랐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큐티클 라인 잡아주고 펠 사이드도 잡아주고 이렇게 슬퍼다 살짝 묻으면 꼭 정리하고 램프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투콧 진행할게요. 똑같이 엄지 먼저 발라줄게요. 그리고 약간 겨울철에는 모든 젤들이 더 점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매장에 뭐 겨울에는 히터를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트니까 적정 온도가 항상 유지돼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실 젤도 좀 추우면 더 되직해지거나 뻑뻑해지고 더우면 조금 더 묽어지거나 소프트해진답니다. 좀 차갑다 그럼 이렇게 손으로 조금 만져주거나 조금 기다렸다가 발라주시면 되고요. 너무 묽으면 이제 여름에 더울 때 너무 뜨거운 데 놓으면 또 제형의 변화가 와요. 투콧도 다 바르고 한 번에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혼자 바를 때는 옆에 묻을 것 같거나 좀 이렇게 신경 쓰이면 큐어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지금같이 제형이 흐르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거나 내가 조심해서 안 묻히고 바를 수 있으면 한 번에 큐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또 큐어하는 시간이 계속 추가되니까 한 번에 큐어하면 짧은데 예를 들어 하나하나 다섯 번, 열 손가락 열번 큐어하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풀콧 할 때는 투콧은 전체 표면에 발색을 교루게 톤을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30초 켜 들어갈게요. 반대쪽에 전체 풀 파츠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쪽은 이렇게 풀 컬러만 해도 되게 깔끔하고 예쁠 것 같은데, 아, 포인트로 저는 이쪽에다가는 부티크 코리아의 키라키라 대표님하고 네일스타 촬영을 하면서 이쪽 손에 부티크 파츠들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 글리터도 포인트로 하나 쓸게요. 간단하게. 일단 베이스 젤을 한번더 발라줄게요. 그냥 하나만 포인트 줄 거라서 이렇게 저는 짙은 컬러, 밝은 게좀 보였으면 해서 여기다가 베이스를 한번 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통을 받치고요. 푸셔로 떠서 간단하게 스스슥 스스슥 뿌려주세요. 그리고 케이스만 털어도 이렇게 털린답니다. 그리고 톡톡 털고 먼저 큐어 들어갈게요. 30초 큐어 후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쓱쓱 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닫고요. 간단하죠? 전체적으로 탑젤로 마무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다른 풀코트들도 탑젤을 안 했으니까 한 번에 다 발라줄게요. 약지도 저는 탑젤로 발라줄게요. 근데 오버레이 안 하고 발라도 되니까 특별한데 저는 살짝 옆에 풀 컬러보다는 조금 더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30초 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에센스 큐티클 오일을 바르겠습니다. 오일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짠. 사실 지금 올렸던 글리터 있잖아요. 이 아이가 야광이거든요.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기본 조명이 있는데도 이렇게 야광 느낌이 나요. 보이시나요? 기본 등 때문에 아주 어둡지가 않거든요. 환해서. 그래도 이렇게 점점 어둡게 하면 보이시죠? 야광이. 달 같아요. 달. 손 안에 달이 하나 들어있네요. 이렇게 야광 글리터 포인트 줘봤고요. 생각보다 야광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올해 트렌드 컬러 쫙 가거든요. 그래서 이 베리페리 컬러에다가 패디도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다음 영상은 지금 이제 부티크 코리아 대표님, 저희 사촌동생이에요. 네일리스트 초보랍니다. 6개월 차인데 오늘 제 패디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사실 이 손도 해주셨어요. 네일스타 촬영하면서 손 시술하고 막 멘탈 흔들리셨는데 제가 똑같이 칼라 보여드렸고요. 칼라예요. 패디 하는 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공개해드릴게요. 저희 패디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손님이에요. 손님으로 나온답니다. 안녕.